오늘은 종려주일 설교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줄 알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난주간이 시작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치르신 이 엄청난 은혜,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뭐 인류 최고의 메시지이죠. 십자가의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이제 문을 여는 의미가 있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그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저주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십자가형이 무서운 것은 사람을 서서히 죽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빨리 죽음의 고통을 최대한 짧게 해서 빨리 죽게 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복이죠.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죽음의 고통을 처절하게 겪으면서 그러다 숨이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벌거벗긴 바 되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수치스러움은 정말 전율할 만하지요. 죽고 나면 까마귀와 독수리의 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가 그렇게 무섭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받은 저주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지만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그 달려 계신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죽어야 될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그 메시지. 그걸 알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도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 프랜시스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만한 책자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전할 만한 설교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막대기로 만든 십자가를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말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감동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십자가의 이야기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여러분은 십자가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듭났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거듭난 것을 내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가족들 중에는 내가 정말 거듭났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족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는 거거든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오직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면 이게 진짜 거듭난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목사가 도덕적인 실패, 윤리적인 어떤 실패를 통해서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뭐 별로 충격도 안 받습니다. 언론에서 취급해 주지도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를 몰라서 그럴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많이 들었는데도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까요? 달라스 윌러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이 남미 출신의 어느 자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매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번은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성모멸감을 겪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준 그 백인 청년이 아니 깜짝 놀라게도 그 대학에서 윤리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최우수자예요. 이 자매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 하버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이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하는 이 대학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은 그런 윤리의 학도가 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성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다니. 그렇다면 공부해서 뭐하냐 말이야. 자퇴를 해버립니다. 하버드 대학 다니던 자매가 자퇴를 해버려. 더 배워서 뭐하냐? 배워서 뭐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듣고 그 감격스러운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 주님,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 엄청난 메시지를 알고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복음인가요?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저 용서받은 것뿐이에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오는 데잖아요. 병원도 다 환자들이에요. 병원이 천국이 아니,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지나도 되는 걸까요?
그저 교인들은 용서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교인들은 다 환자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실망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하나.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이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게 다 취소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한 5조 원이에요. 5조 원. 100데나리온은 1천만 원입니다. 아니 세상에 5조 원이나 탕감 받은 사람이 1천만 원 빚진 걸 그걸 용서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금 기독교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 은혜를 다 받았다고 들었고 믿었고, 그런데 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게 손해 끼친 사람, 도무지 용서도 안 되고 미운 사람 용납도 안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남이라고 이야기. 그러나 남은 남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첫마디에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설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마 마음으로 하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또 하나. 아, 들어도 뭐 여러 번 들었어요. 절기설교, 특히 고난주간 절기설교가 어려운 건요, 항상 재탕해야 되니까 그래요.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야기 뭐 더 새로울 수 있어요. 다 알고 들어도 뭐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설교자가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 이야기가 내게는 더 이상 감동이 안 되고 십자가가 내 삶을 더 이상 바꾸지 못하고 있다. 그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도요, 자기 이야기는요 항상 새로워요. 자기 이야기는요 항상 새롭다니까. 남의 이야기는 지루해져요.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지루해져요. 내게 있어서 십자가가 더 이상 감동도 안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 이야기는 이제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일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내 죄가 사함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흔히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아, 믿으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죠? 참 답답한 일이죠.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 죄가 사함 받았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느덧 이제는 나에게는 무덤덤한 이야기가 됐고 십자가로 오늘도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서 첫 번째 집회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동안 예수 믿고 모든 죄 사함받고 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무슨 또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지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막 화가 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복음이 맞다고 깨우쳐 주셔서 저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알았어요. 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는 줄 처음 알았어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네. 아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신앙생활 그동안 잘했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내가 믿는데 무슨 또 내가 죽은 십자가라 나도 죽어야 된다고 말하느냐고.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정말 바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고 다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달라.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죄 때문에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교인들은 저를 꽤 괜찮은 목사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이 죄는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흉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안 짓고 제 마음속에 죄까지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인도하고 뒤에서 기도할 때 강단에서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솔직히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죄에 계속 매여 지내는 것,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지,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죽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나는 죽었습니다. 시험이 오고 그리고 또 흔들릴 때가 오면 나는 죽었습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이기는 경험, 유혹을 이기는 경험,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고백할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것은 고요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그것은 정말 괴로운 삶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진짜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아주 힘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약을 여러분이 안다면 남에게 자꾸 이야기하죠. 하다못해 좋은 식당에서 음식 하나 잘 먹어도 자꾸 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 같은 삶이라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정말 이상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역이고 정말 힘든 것은 자아가 안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부모 자식지 간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나 행복하게 해달라. 그러니 그 천국 같은 가족들이 서로 원수처럼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도요, 설교 잘하려는 욕심이 앞서면 설교 다 망치더라고요. 이 죽지 않은 자아는요, 아무리 거룩한 일에도 다 문제를 일으켜요. 돈 버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 욕심이 한번 앞서면 다 망쳐요.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면 공부 다 망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삶, 정말 놀라운 구원의 삶, 예수 믿는 삶인데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여러분이 정말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니까, 복음으로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 삶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정말 천국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자아가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사업,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속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잘 살아보려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이기고 살고 싶습니까?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사랑만 하며 살고 싶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그런 기도, 진짜 능력 있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구원받은 가정, 천국 가정 같은 가정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소망의 기쁨을 그렇게 갖고 살고 싶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이 점만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역사하신다. 부활의 삶이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것이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죽어야 하나? 탄식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옆에 예배 드리던 자매가 말을 걸어오더래요. 장로님이시죠.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직도 구경하고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내가 죽은 십자가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봄이 가까우는데 이제 씨를 사다가 꽃씨를 화분에다가 심는다고 해보세요. 씨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 씨앗을 화분에다가 심습니다. 그걸 무덤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씨를 심은 곳을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묻으면 무덤이지요. 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 지나면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요. 기적이죠 정말. 그 씨에서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봄에 이 씨로 인한 생명의 역사를 수도 없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러면 내 삶은 이렇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이 안 죽으려고 버틸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망가집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죽으셨구나.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너무나 귀하고 은혜롭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삶을 산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더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결국은 그건 남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경험한 내 이야기예요. 저희 부친이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과 친척분들 만나면 어릴 때 늘 6.25 전쟁과 피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친은 피난 내려와서 국군으로 들어가시고
저희 큰아버님, 양아버님은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또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 포로였죠. 그러니 그분들이 만나면 그냥 6.25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피난 시절에 겪었던 그 극심한 어려웠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나보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눈빛이 달라요. 하여튼 지금 겪는 일처럼 이야기해요. 지금 겪는 일을. 어쩌면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겪는 일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니까. 우리 민족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사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6.25 전쟁이 자기 이야기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6.25 전쟁 이야기는 절대로 남의 말처럼 못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늘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6.25 전쟁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6.25 전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6.25 전쟁과 피난 시절의 경험은 절대로 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게 내 이야기고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눈이 뜨여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저 슬쩍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고난주간이구나 이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고통을 많이 겪으셨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같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의 죽음을 같이 여러분이 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이 어째서 그 세계 인류의 최고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인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 나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 내 고백은 오직 하나,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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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여러분 자신도 이 눈이 뜨여야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된 자가 될 때 그들에게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내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제가 이 찬송을 제 중심에서 부를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아에 묶여 살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